철광석을 시작으로 한 원자재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계는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결국 제품 가격 인상 압박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지난 7일 톤당 212달러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감산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초기적 수요까지 가세를 해서 더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지 않았나.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면서 후판과 철근 등 철강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배를 건조할 때 사용되는 후판 가격은 110만 원대로 10년 만에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건설업계에서 사용되는 철강 제품 가격 역시 연초와 비교하면 20에서 30%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관련 업계는 가파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급폭으로 상반기에도 올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원가 부담이 좀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점입니다.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좀 회복세가 빠르거든요. 수요 요인까지 겹쳐갖고 원자재 가격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결국 제품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당장 반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